차별이 정말 예쁘지? 차별이가 화장에서 틀려서 이 미모를 드러내지 못하고 다녔던 게 아쉬울 정도야. 어? 차별아, 뭐해? 이렇게는 예뻐졌는데 얼른 데이트라도 신청해봐.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응? 내가 데이트하자고 해도 댕댕이가 해줄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엄청 예뻐. 얼른 신청해. 댕댕아, 혹시 지금 바쁜 일 없으면 나랑 단둘이 놀러 가지 않을래? 아, 뭐야 데이트 신청? 아, 둘이 뭐야? 야, 조용해! 뭐? 좋아. 아, 데이트 신청 수락! 어, 뭐야? 둘이 뭐야? 이상이냐? 진짜 죽는다 너? 어쨌든 가자 댕댕아. 차별아, 힘내. 화이팅. 어이, 백설이, 나랑 사귈래? Nope. 오케이. 갑자기 내가 그 단둘이서만 놀자고 해서 많이 놀랐지? 아니, 딱히. 그렇다면 다행이다. 뭐? 저기, 나 오늘 어때? 뭐가? 오늘 나 예뻐? 너는 뭐 그런 걸 물어보냐? 예뻐. 정말? 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쁘다. 망고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지워진다! 차별이지? 아, 차별아 미안하다. 아저씨! 아저씨 때문에 못생긴 줄 뻔했잖아요! 강아지 관리 잘 하셔야죠! 아, 미안하다. 어떡해, 거울! 댕댕아, 너 거울 있어? 저기 있네. 어떡해, 화장 지워진 거 아니야? 뒤쳐서 조금 지워질까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다행이야. 댕댕아, 카페 가자. 목마르네. 그래. 아, 목말랐는데 잘 됐다. 이 맛이지. 여기 주스 생과일을 갈아서 만들어준다. 가끔 엄마랑 와서 마시는데. 차별아! 혹시 무슨 말 했어? 미안. 아니야, 그냥 여기 주스 맛있으니까 얼른 마셔보라고 말하던 참이었어. 그래? 왜 그래? 여기 주스 진짜 맛있어. 그래, 나도 마시곤 싶은데 주스에 입을 댔다간 입술 화장이 지워질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럼 빨대 가져다 줄까? 아니야, 그냥 안 마시는 게 낫겠어. 알았어, 그냥 내가 다 마실게. 자, 커피 나와. 죄송합니다. 얇아, 얘 똑바로 안 해요? 당신 때문에 제 예쁜 얼굴이 이럴 뻔했잖아요! 완전 짜증나, 완전 짜증나!
그 주스 진짜 맛있었는데 너도 맛보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쉽다. 미안,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와서 먹어볼게. 어, 그래. 다음은 어디 갈까? 아, 코인 노래방 갈까? 코인 노래방? 아니, 노래 부르다가 화장 지워질 것 같아. 그럼 공원 산책은 어때? 좋긴 한데 요 앞 공원엔 거울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잖아. 꼭 얼굴을 봐야 해? 화장이 지워졌을까봐 걱정돼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걸. 그래? 그럼 뭘 해야 하나? 잠시만 미안해. 네, 여보세요? 네! 네, 엄마! 지금요? 아... 네, 알겠어요, 엄마. 차별아, 나 진짜 미안한데 나 잠깐 요 앞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요 앞에서 아는 이모님한테 뭐 좀 받아오라고 했거든. 아, 그래? 시간이 느낌 늦었네. 집에 데려다 줄게. 잠깐이면 되니까 여기서 기다려줄래? 그래, 알았어. 다녀와. 이 틈에 얼른 얼굴 확인해야지. 근처에 거울 없나? 거울. 아, 깜짝이야! 차별아! 백설아! 넌 왜 매번 이렇게 기척이 없어? 그런가?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차별아. 맞아, 그게 문제가 아님. 내가 오늘 리아랑 너 데이트 좀 따라다녀 봤는데. 아, 맞아, 좀 따라다님. 아, 주스가 아우 정말 맛있더라. 뭐 따라다녔다고? 너 정말 댕댕이를 좋아하긴 하는 거야? 그야 당연하지. 그렇다면 오늘 모처럼 하게 된 데이트에선 댕댕이를 더 신경 썼어야지. 오늘 넌 하루 종일 화장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면서 댕댕이가 하는 이야기도 제대로 듣지 않고 댕댕이가 맛있다며 데려온 카페에서의 주스도 마시지 않았지? 오늘 네가 한 행동은 데이트 상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 아, 나 진짜 뭐했냐 오늘. 그러게, 나도 이건 잘 모르겠다. 댕댕이 온다. 차별아, 우린 먼저 가볼게. 미안 차별아, 많이 기다렸지? 아니야, 별로.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럼 갈까? 망했어. 집 오는 길에 아무 말도 안 거는 거 보니까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어쩌면 좋아. 다신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데이트 기회인데 망했어. 오늘 재밌었어. 조심히 들어가. 데려다줘서 고마워. 안녕. 차별아! 어? 오늘 너 정말 예뻤어. 내가 알던 차별이가 맞나 싶을 만큼. 하지만 난 평소에 네가 더 좋아. 굳이 예쁘게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예쁜 아이니까. 겉모습에 너무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나 간다. 내일 학교에서 봐. 정말 이러니 내가 안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 어쩔 TV에 이 못생긴 아줌마야. 아우 진짜 쭈글쭈글해. 야 김미야, 너 지금 나한테 말 다 했냐? 아니 덜 했는데 이 멧돼지야. 난 못생겼거든. 나 열라 이쁘거든. 내 거울은 보고 사냐?
어제 실컷 봤어. 그리고 느꼈지. 남과장이 잘하든 못하든 원래부터 아주 예쁜 얼굴이라는 거야. 더 나와. 얘들아, 나왔어. 안녕, 차별아. 내가 아는 차별이로 돌아왔네. 이상해? 아니, 이제야 진짜 차별이 같아. 네가 어떤 모습이든 항상 예뻐. 뭐래? 뭐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